cocktail 왜? 허리케인 라디오. I see a little silhouette of a man. 내용도 의미도 모른 채 흥얼거리기만 했던 팝송 이제 제대로 배웁시다. 읽은 전에 팝송 배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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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표 잉글리시 티처이자 긍정의 아이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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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근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하이 티처. Good afternoon. 네. 근철 쌤 강의 듣다가 질문 있으시면요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이근철 쌤님. 네. 지난 시간에 모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오. 발음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요. 네네. 이 아름다운 사랑 노래 배웠는데 오늘은 어떤 노래 알려주실 겁니까?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그 선곡을 마지막입니다 이게요. 마지막. 네 죄송한데 오늘이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근철 쌤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곡은 한번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뭐랄까요? 이게 들으면 다들 아시는 곡인데 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이런 곡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정말로 히트했던 곡 들으시면 알 거예요. 들려주세요.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진짜 그렇게 들리는군요. 아까 오프닝 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아, 진짜 그렇게 들리네요, 실제로. 네. 네. 호텔 캘리포니아 이제 알려주실 건데, 네. 청취자 여러분 이근철 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이별 문자 이런 거 좀 주십시오. 아쉽다 이런 문자. 아 이별 문자 그러니까 저 모든 앞으로의 로맨스가 끝난 것 같은 느낌. 자.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네. 언어 데저트 하이웨이인가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Dark Desert Highway예요. 어두운 그다음에 사막에 난 고속도로. 거기를 가면서 느끼는 그런 곡인데요. 1976년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사막이 네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에 그 오른쪽이 다 사막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 가지 지리적으로 참고하실 게 갑자기 예. 사막이 나와서 그런데 왼쪽에 한류가 흐르면은요 예. 바르고 오른쪽에는 다 사막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페루가 있으면 페루부터 그 밑에서 이렇게 남극에서 예, 훔볼트 해류가 쭉 올라오거든요. 훔볼트. 예, 그래서 그게 페루 한류인데 네. 걔 오른쪽엔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미나 남미나 이쪽은 태평양 그렇죠. 연안 쪽은 다 사막이 되는 사막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다시 적도로 가니까 걔들 예. 따뜻해져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가서 아. 그 오른쪽엔 항상 사막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막을 배경으로 1976년도에 작곡된 곡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사는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제 이걸 배워야 되는데. 네네. 자 일단 가사 가기 전에 이글스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글스라고 하는 그룹은요. 아마 이름도 이제 밴드 명칭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은요. 그 두 명이 주축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글렌 프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미시간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텍사스 출신의 돈 헨리라고 해서 드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처음엔 두 명이 출발한 거예요? 네. 두 명이 출발했는데 그 린다 론스테트라고 되게 유명한 여가수가 있는데요. 린다 론스테트. 네. 알고 계시는. 아, 그 노래 기억이 또 안 나네. 네. 많죠. 많은 종류의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린다 론스테트가 그 론스테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밴드 백 같이 연주할 그 밴드를 모집을 한 거예요, 임원들을. 네.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잘 맞는 음악적 성향이. 그래서 둘이 먼저 밴드를 만들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린다 론스테트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니? 라고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네 명의 결성을 한 거예요. 네. 주로 작곡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두 명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 헨리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호텔 캘리포니아를. 네, 보컬이. 가사도 예, 가사도 썼고. 그리고 이제 작곡은 주로 글렌 프레이라는 사람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주로 주축이에요. 그러면 린다 론스타트는 부동산 엄만 하고 빠진 거예요? 그러면? 중계만 하고? 중계만 하고요. 이제 같이 콜라보도 많이 하고요. 이 그룹이 초창기에 이런 식으로 세션 밴드로 잭슨 브라운이라고 I want you to stay just a little bit longer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걸 부른 잭슨 브라운하고도 콜라보를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많이 팔렸죠. 호텔 캘리포니아 음반. 엄청나죠. 예를 들면 호텔 캘리포니아는 음반 제목이기도 하고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1800만 장.
미국에서만.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이전 거 Great Estates는 거의 3,800만 장이 팔렸습니다. 와, 엄청나죠. 대단하네요. 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셀러 셀링한 앨범. 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2억 장 정도를 팔은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네. 제목만 알아. 아니 대전 하이웨이도 아셨잖아요.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네, 그러니까요. 자, 지금부터 공부할게요. 네. 어느 구절부터 시작할까요? 자, 처음에는 이 노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골랐냐면 느낌은 영화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 밴드가 캘리포니아에서 결성이 됐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성이 됐지만 실제 출신들은 다 아까 미시간, 텍사스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에 할리우드에 입성하는 순간 엄청난 부와 명예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의 배경을 깝니다. 우리가 달라졌던 옛날에 아주 정말 무명이었던 시절.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비벌리 힐즈에 있는 호텔에 머물면서 네. 공연을 하러 다니는 상황. 그들의 삶을 빗댄 거죠. 그러면은 이 이글스 멤버들이 네네. 촌에 있다가 이 할리우드에 입성을 하면서 그렇죠. 부와 명예를 얻는 그렇죠.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딱 그겁니다. 자, 그럼 들어볼까요? 네. 예. 좀 특이한 건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없어요. 배철수 씨가 예. 탈 춤을 주자.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별로 없는데 이렇게 특이하게 보컬도 잘하면서 드럼 치는 그런 예 중에 한 명이 다음 예. 해안입니다. 제가 지금 피아노 배우잖아요. 네. Love of My Life. 피아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 네. 연주곡을 갖고 네. 노래를 못한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르죠. 코드를 배워갖고 노래하려면 지금 그래서 코드 연습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이제 보컬로 이제 전향을 하시게요? 아니요, 아니요.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연주 악보대로 하면 못하고 그렇죠. 노래를. 네네, 그렇죠. 코드를 놓고 해야 돼. 목소리를 살려주는 배경음이 있어야 예, 되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배경. 일단 첫 구절 들어봤는데. 네. 어느 다크 데저트 하이웨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어 옛날 발음으로. 어느 다크 데저트 하이웨이. 그거가 딱 좋습니다. 그게 좋아요. 껌껌한 사막의 고속도로. 그렇죠. Cool wind in my hair. 네. 차가운 바람이 내 머리를 스친다. 어둡다. 사막이다. 사막에는 기온이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다. 차갑다. 뚝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 느낌을 떠올리면서 아 밤에 운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밤이니까 네. 보름달 떴어요 안 떴어요? 아 그거는 이제 설 절정을 제 2가사로 한번 쓰시면 돼. 2절 3절에 이제 금급달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한밤중에 고속도로 네. 사막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좀 추워 그죠? 그렇죠. Warm smell of colitas rising up through the air. 네. 콜리타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모른다고 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콜리타스의 냄새가 콜리타스의 따뜻한 냄새가 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라이징 업 올라오고 있어. 그렇죠. 어디 속으로. 보세요. 공기를 이게... 통해서. 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네. 그 낮에 그 뜨거운 열기가 밤이 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올라오고 네. 있다 그런 얘기. 그런 느낌 딱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콜리타스가 뭐예요? 아, 콜리타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이제 멕시칸 스페니쉬에서 온 건데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스팔트 그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게 사막을 달리다 보면 식물들 있잖아요. 근데 그 식물이 뭐에 적이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마초나 이런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고구의 식물 리플 이야기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뜻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 느낌이 뭐냐면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걸 요 부분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관련 어떤 마약 관련된 노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던 헨리가 그런 뜻을 쓴 게 아니고 대비되는 걸 쓰고 싶어서 쓴 거예요. 아 그래요? 마약과 예. 관련된 노래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올라오는 식물 냄새들. 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My head grew heavy and 그렇죠. my sight grew dim. 네. 내 머리는 무겁게 됐고 네. grew. 네. grow. 네. grow의 과거형 grew니까. grew. 네. My sight grew dim. 네. 내 시야는 점점 dim. 네. 어두워 희미해진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dimmer라고 있잖아요. 불 밝게 하고 줄이는 거 있죠. 그걸 네. dimmer라고 하죠. 그렇죠, dimmer. 그렇죠. 예, 예, 예. 예. 눈이 이게 침침하다 뭐 이런 뜻이죠. 침침하고 뜻이죠? 머리는 무겁다는 얘기는 말지 못한 거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I had to stop for the night. 네. 한밤중을 위해서 나는 정지를 해야 했다. 하룻밤 묵으려고 어딘가에 호텔을 찾은 거죠. 아, 그게 이제 더 나이스로 이제 은유적으로 그렇죠. 그 호텔을 얘기해. 호텔을 찾기 위해서 서야만 했다. 그렇죠. 밤새도록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자,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차를 상가하면서 어느 호텔인가를 서야 돼 잠자로. 맞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두 번째 뭐입니까? 네. 예. 자,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하룻밤 묵으려고 한 곳이 호텔 캘리포니아인 거예요.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체크인 한 거예요, 그러면? 체크인 하려고 할 때 이제 주인이 받아 이제 반겨주고 그다음에 아우 캘리포니아 호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 느낌이 딱 나오는 거죠. 체크인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 네, 그 전에 가사는 그 체크인하는 순간은 바로 요 전에 나와요. 또 하도 가사가 길어서 체크인 한 다음에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그래서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매니저가?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이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예.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볼게요. 네.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네. 근데 왜 호텔 앞인데 그 정관사 더를 D로 발음을 해요? 아, 이거는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으면 D로 하고요. 아. 호텔 원래는 호텔 할 때 그 흐 발음이지만 흐가 이게 중간이거든요. 자음과 모음의 중간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the hotel 하도 되고요. 만약에 입술이 더 the hotel이 더 편하다, 그러면 the hotel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영어 문법상으로는 the hotel 그렇게 발음을 그게 해야 맞죠 것 원래는요. 예. 이 글씨는 디 호텔 그렇게 하길래 저 보세요. 더 호텔도 괜찮지만 welcome to the 이것도 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한 대로 부르는 거죠. 편한 대로. 네네. Such a lovely place. 엄청 아름다운 데다. 그렇죠. 여기 장소가. 네. Plenty of room at the hotel California. 네. 바로 위에 face랑 또 맞아요. 근데 lovely place도 되지만 lovely face에 밑에 거나. 두 번째는 place가 아니고 face예요. 얼굴이네요. 그러니까 나를 반겨준 그 주인의 얼굴이 예쁘더라. 아, face가 그런 뜻이군요. 그렇죠. 아름다운 호텔인 뿐더러 공간이. 네네네. 또 나를 안내해준 매니저 그 여성분이 아름다운 face를 가졌다. 이게 그 할리우드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구절이에요. 어떻게요? 왜냐하면은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서쪽에 있잖아요. 웨스트 코스트에. 네. 그 안에 로스앤젤레스가 밑에 있고 그 위쪽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이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대부분 영화 산업이 여기서 시작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야외 촬영을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영화 산업 플레이스고 플레이스고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이 예쁜 얼굴들이 많이 나오니까 러블리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페이스가 나오고 그런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Plenty of room at the hotel California. 네. Plenty of room 많다는 거예요. 방이 많다? 네, 그런데 룸에 s가 없죠. rooms가 아니죠. 그래서 룸이 어떤 뜻이냐면 얘가 그 많은 방들 그랬으면 plenty of rooms라고 했을 텐데 여기서 plenty of room까지만 있잖아요. 예. 여지 충분한 어떤 공간이란 뜻이에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호텔은 공간이 넓다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어떤 누구든 들어와도 여기서 즐길 만한 곳이 즐길 만한 내용들이 있고 이미 많은 탑스타들이 있지만 당신도 당신이 와도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이 room.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렇죠. 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 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하나 살짝 알아두세요. 나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 야, 디저트 먹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hey, still have room for dessert.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가 비어 있잖아. 뭐 이런 거. 그런 식의 느낌으로 room을 써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You can find it here. 오, find it here까지 발음이 완전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대박인데요. 마지막 시간에 이근철 쌤한테 칭찬까지 듣고. 네. 자, 근데 호텔 캘리포니아가 실제로 있어요? 아, 이게요. 원래는 호텔 캘리포니아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해지니까 멕시코에도 생기고 그다음에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실제로 로스앤젤레스에 이 호텔 이름이 있어요. 똑같은 게. 아, 그런데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는 상상 속의 호텔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명세, 노래의 유명세에 힘을 얻고 싶어서 만든 이름들이 있는 거죠. 지금 TVN에서 호텔 델루나 하잖아요. 보세요. 아, 저는 드라마를 잘 못 봐서. 젊어지시려면 드라마도 좀 보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맞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구절 해주세요. 자, 맨 마지막에는 이 이제 호텔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한번 들어가면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던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여기에 떠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잠깐 들어갔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인생에도 비유를 합니다. 할리우드에도 비유를 하고 인생이 갖고 있는 어떤 불합리성과 동시에 합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장면이에요. 호텔 캘리포니아가 네네. 그러니까 잠자는 그런 호텔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인생을 비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LA를 비유할 수 있고 할리우드도 비유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다.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들어봐야죠. 그러면 네. 나가는 제가 거잖아요. 호텔 캘리포니아 가사 이렇게 인쇄했는데 네네. A4 용지로 3페이지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글 쓰 인양반들이 이걸 네. 어떻게 외워서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 헨리는 자기가 썼으니까 지가 썼으니까 네. 다 외워서 하겠죠. 제가 인생 뭐 있니 제가 작사했는데도요. 네. 사람 앞에서 노래할 때 잊어버려요, 저도. 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긴 거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먹고 살죠, 이분 가수로. 그런 자, 차이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네. 네. Last thing. 마지막으로 I remember. 내 네. 기억하건대 I was running for the door. 네. 문을 향해서 뛰었다. 네, 라는 얘기는 문을 열고 캘리포니아 호텔을 들어갔다. 아니, 반대로 이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지내다가 반대로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나가려고. 방에서 예예. 예. 방에서 호텔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는 지금? 출입구를 쪽으로 뛴 거예요. 러닝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가사들이 다 들어가서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뭐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I had to find the passage back to the place I was before. 내가 이전에 있던 그러한 장소로 돌아가는 그죠. 예. 네. 그런 길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 Passage. 알겠지. 마지막 요것만. But 네. you can never leave.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할 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지만 never leave니까 결코 영원히 안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호텔 캘리포니아를 떠날 수는 없다. 그래서 아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자, 한 번만 더 듣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호텔 캘리포니아가 강남에도 있고요. 이태원에도 있고 대구 자, 아, 그렇군요. 오늘도 근철쌤 네. 합성 배열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정말 오늘 마지막 보헤미안 랩소디부터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1월 저희가. 네. 호텔 맞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이건 철사먹은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근데 근철생께서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서요? 네. 저 뒤를 바로 또 이렇게 저보다 더 아주 많은 풍성한 내용으로 엮어주실 쌤. 자, 한번 초대해 볼까요? 어디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네. 들어와 주세요. 아, 어서 오세요. 자, 이 노래와 예.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또 모습이세요. 예. 어느 가수 그 제모가 네, 쉐어. 쉐어. 네, 쉐어라고 하는 미국 가수인데요. 예. 딱 보셔도 느낌이 되잖아요. 정말 비슷하시네요. 아니, 일단 먼저 인사 좀 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전 강유정이라고 하고요. 이 코너를 앞으로 이근 선생님 뒤를 이어 맡게 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 예. 강유정 쌤은 BBC 관련된 미국의 BBC 아니 영국의 BBC 방송국 관련된 그런 한국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 통역도 하시고 예, 어레인지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BBC 통역을 하신다고요? 어, 예 예. 거기 여기 한국에 오는 그 모든 취재위원들 있잖아요. 오~ 그래서 평창 올림픽 때에도 전체 BBC 그 모든 기자단 예, 예. 프레스를 전부 다 관리했었죠. 그렇다면 뭐 피해갈 수 없는 시간 영어로 본인을 좀 소개를 좀 Hi, Let me introduce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시작해 주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Hi everyone. My name is Eunice Kang and I'm very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guys every Tuesday. Thank you. 예. 네. 됐죠? Every Tuesday에 뵙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 핵심은 다 알아들으시니까 두 분 대화 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좀 들으셨겠지만 이근철 쌤한테 그냥 아무 때나 훅훅 들어가거든요. 엉뚱한 좋아요. 질문도 하고. 좋아합니다. 그거 각오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예, 이근철 쌤 뒤를 이어서 선생님이 되실 건데 이 어떤 강의의 방향. 강의 어떤 방향. 선곡을 주로 하실 것인지. 뭐 워낙 이근철 선생님이 훌륭하시고 또 뭐 팝 칼럼니스트 버금가는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서. 이거 마무리라서 훈훈한 네. 거 아닌가요? 제가 감히 그 뒤를 어떻게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 근철생께서 이제 네.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분들 네. 많이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케미스트리가. 그럴 것 같습니까? 네. 네. 딱 좋으세요. 예. 네. 자, 오늘 근철쌤 지난 1월부터 알찬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좋은 기회로 또 뵙겠습니다. 강유정 선생님은 다음 시간부터 네. 또 뵙고요. 자, 오늘 끝곡으로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들을 건데요. 강유정 쌤, 곡 소개 직접 좀 해주실래요? 영어로 좀 한번 해주세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들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이바이. 땡큐.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